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충전기 관련 사업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전기차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최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들을 싣고 있는 트럭과 트레일러.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과 트레일러 충전소입니다. 수요에 기반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충전이 필요한 곳에 충전기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레일러 기반의 전기차 충전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설치가 어려운 구역에 임시 고정해 충전소와 같이 이용됩니다. 반면 트럭 충전 스테이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수요가 있을 때 파견돼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같은 구역들에는 보면 지금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도 지금 다세대촌이라든지 뭐 빌라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실은 부지 확보부터 운영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배치돼가지고 운영을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충전 서비스가 가능한 올인원 전기차 충전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충전 형태와 충전량, 완속부터 초급속까지의 충전 방식을 제공합니다. 공간 차지를 고려해 스탠드형, 천정형, 캐노피형 등으로 타입 변형도 가능합니다. 빈 공간에 파워뱅크를 따로 놓고 이렇게 자그마한 올인원 충전기로 똑같이 대용량으로 급속 200km 이상 다 출력이 가능하니까 벽으로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천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공간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 산업전인 코리아빌드와 동시 개최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특별전. 건축주 등 전기차 사업 실수요자들의 방문이 보장된 만큼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유플러스 IT가 선보인 충전소 운영 통합 솔루션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업무를 저희가 다 대행해서 언제든 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구독형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요는 일단 뭐 B2B 분들은 뭐 저희 이제 주 고객이 이제 B2B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카페 사장님들, 그다음에 펜션 사장님들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데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으신 모든 고객분들이 다. 신기술은 물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며 강력한 신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번 특별전으로 참가자들은 업계의 미래 방향성을 확인하고 신규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